할머니의 뜻을 아십니까? 한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정당한 근거나 이유. 두 번째 뜻은 털을 잡은 자취입니다. 우리 선조가 터무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터와 관련을 지었어요. 터무니라는 말의 어원은 터의 세계 무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나 근거가 터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가 터무니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땅값도 터무니없고 제주 본연의 자취인 터무니 또한 없어지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제주다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에 관한 관념을 굉장히 지워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산 있으면 깎고 계곡 있으면 메우고 물길 있으면 돌려서 터에 새겨져 있는 무늬를 싹 지우고 집을 짓는 경우 터무니없는 사유가 되어있는지도 모르죠. 터무니가 사라지면 터무니없는 사회가 됩니다. 갈수록 터무니없는 제주 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노란 유채꽃이 피어 더욱 아름다운 제주의 봄.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름다움도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 유채밭 하시다 보면 왜 이거 돈 받냐고 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런 사람 많아요.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이 많고 뭐 여러 사람 사람이 아 저기 돈 받아야겠네. 아이 돈 내고 들어. 예. 제주 전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개인 소유에 돈 안 받는 데가 없어요. 다 천 원씩 받는데 옛날에 우리 할 때는 그때는 500원씩 해서 우리 농민들의 생각엔 이건 이 사진 찍으러 온 사람도 이제 서울에서도 다 알아가지고 다 알고 오는데 이 저 제일 돈 안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50, 60대 돈 있는 사장들이 다 오면은. 요번에도 솔직히 다금발이 120만 원에 처음 먹고 된 헌 사람이 와가지고 돈 깎아달라고 이거 여덟 사람이 5천 원밖에 안 준다. 그렇게 해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 유채꽃밭 입장도 돈을 내야 하느냐고 할 테지만 할아버지라고 마음 편하실까요? 마늘 농사 짓는 게 힘들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개인 소유니까 이거 농사 짓는 대신 이거 받는다고 그렇게 해요. 마늘 해야 우리 농민들 인건비 안 나오고 힘들어가 이제 노인이 되노니까 그전에는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이제 힘들어서 이거 마늘이 너무 힘들은. 땅 팔아볼까도 생각. 나 팔아서 뭐 달리고 젊은 사람 젊었으면 팔아면 어디 사업이 나오지만은 사업할 것도 없고 이제 다 늙었으니까 그자 이거 뭐 경작하다가 늙어 죽어버리면 내버리면 누가 손에 갈지 몰라요. 어디 이곳뿐일까요? 이제는 제주도 내 곳곳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그야말로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산간에 위치한 대정읍 구억리. 요즘 그야말로 가장 핫하다는 마을입니다. 구석밭 생겨가지고 아주 저 뭐야 시집도 잘 구정 안 했어 여자들. 우리 구미가 제일 중심지 지금 서울 같으면 강남 도시라 여기가. 이제는 사람들이 머슬포나 이제 대정골 같은 데가 마장령 돌면은 아 이제는 뭐 구억리 집집마다 구억이라 거기 호당 구억 어이 구억 구억. 중산간에 소박했던 마을 구억리가 가장 뜨거운 마을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조성된 영어 교육 도시 때문인데요. 마을이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마을 목장 부지와 농사짓던 땅을 내주었던 마을 주민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영어 교육 도시가 왔으면은 우리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돼. 줘야 되는데 우리 땅들도 가져가고 자기네가 싸게 샀으면은 그 당시 제가 이장인데 그 07년, 08년도에 그 보상이 08년도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제일 좀 그것이 기점을 14만 5천 원부터 시작해서 쪼지 들어가서 3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서 지금 이제 그 땅이 개발했지만은 이제 평당 한 1000만 원 꼬장 올라버렸어요. 수십 배나 오른 땅값. 열심히 농사짓고 살아온 것이 무색할 정도로 올랐는데요. 그런 까닭에 남아있는 땅을 팔라는 유혹도 끊이질 않습니다. 땅값 열풍에 그 어느 때보다도 붕 떠 있습니다. 원미에 땅이 쨍으면 사람들이 개동적으로 야, 너네 땅 그 평당 얼마가나? 얼마? 이야! 그는 우리가 저 아이들이나 우리나 그 우리 부모님 사람들이 뻥하게 뜬거라 이게 아우 예견해 봐서 얼마 전 보란 얼마 연에 얼마 하니까 팔았다 하면은 이제 농사짓는 사람이 밭산다는 건 다 망가져가 밭을 팔아놓으면은 그걸 어떻게 제대로 투자돼서 잘 되면 좋은데 어떻게 잘 안 되면 이건 뭐 거리에 나앉는 거죠. 그나마 우리 세대는 괜찮은데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마을 곳곳에 비집고 들어선 아파트 단지 지금의 제주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마을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마을 곳곳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제주섬이 탄생한 이래 지금처럼 땅값이 비싼 적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고 나면 오르는 게 땅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농촌 마을에서도 땅, 땅, 땅. 관심사가 모두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2013년도에 그 취업을 하면서 제주도 들어갔었는데 그때 내려올 때 방을 구하면서 이게 사실 서울 그 방값에 비해서는 좀 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도 막 그 지방 다른 지방에 비하면 굉장히 좀 비싼 편이고요. 근데 그때도 좀 비싸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위로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뭐 지금 결혼하고 집을 구하려고 하면은 그때 뭐 거의 뭐 수도권 정도의 가격? 그렇죠. 부동산 얘기도 많이 하지만 땅 얘기도 많이 하고요. 제 친구들이 보면 그 미용하는 친구도 많지만 주위에 화장품이나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은데 공인중개사 시험 많이 보면서 그 땅 있죠. 땅을 많이 이제 소개권을 많이 받는 경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찾는 까닭은 바로 변방의 섬이었던 제주가 재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세 가지 요인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은 올레길 볼 수가 있겠죠. 제주도 내에 이제 속사를 진정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찾아오는 사람들. 또 하나 올레길하고 이제 접목되는 건데 저가 항공, 저비용 항공사라고도 하는데 그 저비용 항공사가 늘면서 단가 자체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SNS 그 파급 역량도 굉장히 큽니다. 제주를 알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제 뭔가 찍는데. 제주에 와서 딱 찍으면 아주 멋진 풍광이 있으니까 이거 계속 올라가니까 아, 한번 가봐야지. 제주가 재발견되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섬 전체가 공사 중이라고 할 정도로 개발 붐을 이루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전국 평균 가격보다 갑절 높은 15% 상승으로 터무니없는 부동산 광풍이 이어졌습니다. 201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인구 증가 추세는 2013년 60만 명, 2015년 6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 유입 인구 또한 꾸준하게 늘었는데요. 이러한 인구 변동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죠.
개발 공시지가 상승률 또한 2017년 전국 최고 19%를 기록했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내걸린 부동산 매물. 식을 것 같지 않았던 부동산 열풍도 올해부터는 주춤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계자들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처럼 중국 관광객들 유입이 다시 시작된다 그럽니다. 육지부에 있는 유동자금들이 제주도에 투자하려는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다시 몰린다고 보고 1년에 1만 명 정도는 이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개발 호재들, 뭐 신공항이라든가 또 오라관광단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향후 또 충분한 이런 조정기를 거친 후에는 다시 또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잠시 주춤하지만 식지 않을 것이라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예상.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이곳저곳에서 위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이 등장하는 것은 물론 가계 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동산 가격 상승이 반복되는 그 악순환 과정 속에서 가계 부채는 최근 7년 동안 3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제 유사시에 대출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인구 순유입 또 기업 이전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른 그 주거 비용 상승으로 향후에는 그런 어떤 그 모멘텀이 약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제주가 좋아 제주로 이주해 부동산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차경아 씨. 제주도 부동산을 다룬 두 권의 책을 낸 바 있는데요. 그녀 또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세종시만 예를 들더라도 세종시 근교에 읍면 지역들 부동산 가격이 천만 원대 이상이 많거든요. 제주도는 아직도 그 기존 취락지구 가격이 지금 올랐다고 해도 뭐 150만 원, 200만 원 수준이지만 거기서 한참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제주 부동산이라는 지론을 갖고 있는 차경아 씨. 제주 부동산 거래의 위험을 경고하는데요. 제주 투기의 조례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묻지마 투자는 물론 흔히 똔방이라고 불리는 무자격 거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주는 일단 전문가보다는 친한 분, 괜당 아는 분을 더 신뢰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 분들에게 부동산 거래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제주 특유의 특별 조례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분들이 거래를 할 경우에는 개발이 안 되는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 특유의 조례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건은 최근에도 발생했습니다.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곶자왈지대의 땅을 분양해 200억 원의 돈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검거되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 발생한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획부동산 말만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제주도 부동산은 지금 각 도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 사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도로지만은 개인 사도가 물려 있으면 건축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와가지고 직접적인 땅도 보고 또 지적도도 떼보고 이런 걸 정확히 해야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죠. 여러분들의 여행 코스를 제주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주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지난 2011년 선포식이 있었던 제주시 연동의 바오젠 거리. 중국 바오젠 그룹이 직원 인센티브 여행지로 1만 천여 명의 여행단을 보내자 제주도가 화답으로 기업의 이름을 붙인 거리인데요. 제주 속 중국을 상징하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사드 여파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썰렁한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텅 비어버린 가게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땅값이 오르다 보니 도민들이 찾지 않은지는 이미 오래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 거래 추이를 보면 외국인 토지 규모의 42.6%를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투자 이민제 실시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인 토지 매입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라는 제도 도입 후에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우리 제주도의 토지 그 매매 지수라든지 가격의 상승도 2010년, 11년 이후로 급격히 상승하거든요. 이것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그 중국 토지 매입과 우리 부동산의 관련성, 상관관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중국인의 토지 매입 증가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바로 난개발인데요.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리조트와 대규모 위락시설을 만들기 위해 중산간이나 해안가에 경관 좋은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토지 매입 현황을 살펴보면 서부 지역 중산간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애월읍과 한림읍, 대정읍, 서귀포시 인근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특히 송악산 지역의 경우 그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 사업 현황을 보면 개발 중인 대규모 사업인 경우 대부분 중국 자본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소가 가지고 있는 성격, 가치 이런 것들을 개발 행위에서 좀 더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게 좋은 개발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자본의 성격만 돋보이게 하는 개발, 대규모의 건축, 고층 건물과 큰 건축물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관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교통에 심각한 문제를 주는 것은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개발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작고한 고영애 사진작가와 아들 고경대 사진작가 부자가 1960년대부터 2017년까지의 제주도 풍경을 기록한 사진 전시회인데요. 아버지가 1960-70년대에 찍은 풍경을 아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앵글로 촬영한 사진들이기에 의미가 깊습니다. 왜 아버지 사진에는 이렇게 사람이 안 나오, 풍광만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풍광을 보면 거기 제주도에서 사람이 살던 흔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아버지의 흑백 사진과 아들의 컬러 사진이 함께한 사진. 40여 년간 제주의 풍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보실까요? 여전히 변하지 않은 풍경이 있어 반갑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이 변했죠? 터의 흔적, 터무니가 많이 사라진 모습인데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닷가 풍경이 으뜸인 서귀포시 예래동. 2년 전부터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흉물로 방치된 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착공된 예래동 유원지. 하지만 이곳은 현재 법원 판결로 인해 원상복구를 해야 할 처지입니다. 사업자가 유원지 목적에 맞는 주민 복리 향상을 증진하기 위한 이런 시설보다는 수익 목적의 콘도 분양 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면서 이 사업은 무효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제주도나 JDC에서는 이 사업을 다시 지속하게끔 하려는 이래 특별법 개정도 최근에 했었고 또 주민 소송에 대해서 다시 항소하면서 이 사업을 유지하려는 이런 노력들은 있는데 지금의 어떤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거의 백지화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좀 예측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예래동 유원지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6년 전부터 경관이 좋은 곳이면 어김없이 대규모 사업 단지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서귀포의 랜드마크인 삼매봉은 물론이고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섭지코지.
소박한 중산간 마을 구억리.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하는 애월. 그리고 논진물이 있는 예래동까지. 정말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난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개발에 있어서 도민과 제주 도민과 좀 많이 좀 이 동떨어진 이런 개발들이 지금 이 많다 보니까 도민들로부터 좀 외면 받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런 환경 훼손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도민 사회에서 이 계속 이런 난개발 논란들이 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개발은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최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에 대한 흥미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란 관광객 증가로 기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관광지화되고 주거환경이 위협받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하루 3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 과연 그곳에 사는 우리의 삶은 좋아졌을까요? 우리 그 제주섬에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요즘 이제 교통 체증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부동산이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뭐 쓰레기 대란 문제가 있고 또 대기 질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고 이것은 제주도의 어떤 수용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국제자유도시를 얘기했지만 이게 허상이라는 거는 다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외국 자본이 들어왔는데 과연 우리 삶이 좋아졌는가는 벌써 1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수업료를 비싼 수업료를 치르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특별자치도법에는 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먼저 던져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자읍 동복리 산 1번지. 누가 봐도 곶자왈인 지역입니다. 광활한 곶자왈 지대인 이곳에 실내외 테마파크 시설인 사파리월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인근 마을에서는 반발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생태계 파괴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 식생에 자연에 그대로 묻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파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 곶자왈이에요. 아, 이름 목장이지만 곶자왈. 네, 완전 곶자왈이에요. 산에 이거는 완전히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여러 동식물들이 들어오다 보면 아무래도 생태가 교란될 거다. 인근 마을인 선을 일리 주민들이 사파리 월드를 반대하는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파리 월드 옆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선을 곶자왈 동백동산이 있기 때문인데요. 생태마을 선을 일리로서는 정체성에 달린 문제인 까닭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 흘러가게 되면 마을 간의 싸움도 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한데 생태 쪽으로 생각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아마 나중에는 큰 우리 마을같이 큰 보람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곶자왈 지대에 있지만 소유는 동복리 공동목장인 상황. 1,500억이 투입돼 사파리 월드는 50년 후 마을이 기부 체납받는 형식으로 협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 측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도 보시면 그렇게 이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 환경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개발과 환경 파괴.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는 제주의 화두가 아닐 수 없는데요.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경관은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가치죠.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함께 공유할 때 터무니의 가치도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덕면 서방서리. 이 마을 또한 최근 개발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신화역사공원이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되었는데요. 지난 9월 30일 테마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광설이 마을 주민들이 공동목장 부지 일부를 매각함으로써 조성된 것이죠. 저희 이 마을을 보면은 정말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없고 이 토지를 매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이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정도의 협약서를 만들자. 그 조건으로 매각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조합원 뭐 절대 다수가 그렇게 동의를 하고. 마을 발전에 기대를 안고 출발한 신화역사공원.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람정 제주개발이 올 하반기 개장하는 제주 신화월드에 카지노를 이전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면적이 2배 이상 늘면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강제성은 없는 상황. 제주 신화월드의 카지노 이전이 허가될 경우 드림타워와 신화련 등 또 다른 중국 자본들도 초대형 카지노를 잇따라 추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 카지노 부분은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카지노 재심사 인가에 관련해 가지고 뭐 5년마다 뭐 3년마다 재인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하거나 빨리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푸른 초지가 펼쳐져 있는 이곳은 애월읍 유수암리 마을 공동목장. 현재 한 농업법인에 임대되어 목초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진드기 부재장인데 진드기 그 이리 방목하는 소들을 날짜를 잡아가지고 날씨도 좋고 헌날 날짜 잡아가지고 이 여기를 다 몰아들여가지고 한 마리씩 나가는 대로 약을 뿌립니다. 이걸로 나가는 것이 요리인데 여기가 하나씩 나가가면 약을 뿌려주면은 한 달 정도는 걱정이 없어. 집집마다 소나 말을 키웠던 때에는 쓸모가 많았던 마을 공동목장. 하지만 목축업이 쇠퇴하면서 점점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까닭에 매각하라는 유혹 또한 상당합니다. 매각하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그 조합장 되니까 전화상으로도 많이 이견을 받았는데 매각하자면 이거 돈 팔아버리니 진짜 돈 베푸지 가랑아 사버리니 그때 딱 끝나버리니 다시 이제 차정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해보니까 매각은 안 되고. 여느 마을처럼 유수한 마을 공동목장 또한 1930년대 일제 강점기에 조성되었습니다. 당시의 조합 명부가 아직도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는데요. 명부에는 목장 운영에 관한 규칙들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축업 쇠퇴와 더불어 적지 않은 조합원의 직계 후손들이 현재 마을을 떠나버린 상태. 마을 공동 목장을 팔라는 그들의 요구가 거셉니다. 파랑 그 돈 갈라주시면 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한 40%는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딱 여론을 보면은. 근데 그 60%쯤 되는 사람들이 팔아버리면은 이 그냥 우뚜루지 제주도 말로 우뚜루에 사는 보람이나 가치가 없지 않느냐. 목장도 없고 근데 뭐. 과거에는 토지가 척박한 까닭에 쓸모없었던 마을 공동목장. 과거 123군데 공동목장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약 50군데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공동목장이 사라진 요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4.3 사건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3 사건 당시 소개령으로 임자 없는 땅이 되자 일부 사람들이 개인 소유화하고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등기 문제로 인한 소유권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에다가 이 공동목장은 전통적으로 마을 소유라고 하는 것을 그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그래야 그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원래 공동목장이 일제 때에 마을 사람 몇 명의 이름으로 그 등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요 그 그때 등기된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 자기네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으로 공동목장이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 공동목장은 예, 우리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또 팔아가지고 가버리는 경우. 공동목장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은 골프장과 관광지 개발 사업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70년대쯤부터는 이제 중산간 지역의 개발 부금이 일어나면서 주로 관광자본한테 이제 목장이 넘어가가지고 주로 골프장 만드는 데 많이 이용되기도 했죠. 최근에는 이제 중국 자본들이 또 공동목장에 그 눈독을 들이면서 관광 위락 시설을 만드는 데 이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상당 부분이 그 중산간 지역에서 지하수로 침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아무래도 농약을 뿌리는 산업이 유치된다든가 아니면은 대형 관광 산업이 들어와서 사람이 활동이 집중되면 리스크가 그러니까 위험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아진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동 목장 개발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기반인 곶자왈과 지하수를 훼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삶을 위협하고 있기에 더욱 심각합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끝이 하얘졌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명작 설국의 첫 문장을 기억하시죠?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유자와는 일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의 무대가 되는 곳인데요. 겨울에는 온통 하얀 눈으로 덮인 풍경이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유기군을 描いた 가와바타 야스나리 선생이 昭和 9년에 유자와에 와서 ここで 유기군을 描いた. 아, この 호텔에서 描いたんだよ. 결국은 아직도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소설 설국이 쓰여졌던 다칸 온천 여관.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1934년 늦가을부터 1937년까지 머물며 불후의 명작을 집필한 곳인데요. 유자와 마을은 설국의 무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스키 대중화를 이끈 유명 온천 도시이기도 합니다. 交通の便の良さというのは上越線が開通をして汽車の便が良くなった。スキーにお客さんを運べば儲かると、そういうあれでもって冬どんどんお客さんをよこすのに 臨時列車を出したり、そういうあれをしたわけですね。そういう形でユザーにスキーブ第二のスキーブームができた。 유자 마을이 발전하게 된 것은 신칸센이 개통되면서 버블 경제의 호황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最近の今のこの町は新幹線が通ったのと、それから関越自動車道が通ったのが大きな要素ですね。 一部の人は土地を売ってユーザーから出てってしまった。それからユーザーに残った人たちも自分の家を大きなホテルとかそういうところに売って、自分たちが小さい旅館をやってた人たちもそれをやめて他の仕事に就くようになった。 そういう形でだんだん人の流れが変わってきたわけですね。だからユーザーの人たちが初めて気がついた時はもう土地も建物もみんな人の手に渡った時代があったわけです。한때 스키족들이 찾는 유명 맨션 도시였지만 이제 유자와 마을은 찾는 이들이 많지 않은 유령 맨션 도시가 되었습니다. 유자와 마을의 랜드마크인 빅토리아 빌딩. 당시 1억 엔에 거래되었지만 현재 매매 가격은 10분의 1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전부 で 今は 52頭。 52頭 もあるんですか？最初に一番多い時は57頭。一番高いのは1億というのもありましたよ。そうなんですか？で平均して4,000〜5,000万はしたんじゃないですか。4,000〜5,000万。うん。だったら今はどれぐらい？相当落ちてます。今もうそれこそ一番安いのは10万ぐらい。유자와에서태어나서쭉살았다는사계노씨의옛집을찾아가봤습니다3대째이곳에서여관을운영해왔다는사계노씨집안가업을이을수없는형편이되자큰호텔에여관을팔수밖에없었는데요그것마저도불에타버려안타까운상황입니다やっぱりちょっと寂しいね。もう少しこの土地が生かされて何か役に立ってんならいいけども、こういうふうに更地になっちゃって何も立たない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もったいないし残念ですよね。학교마저도폐교되어버린유자와한때영화를누렸던가게와맨션들도모두굳게잠겨있습니다버블경제의잔혹한대가입니다저도バブル期の一番上り詰めた時にうちに入って、だからもう下がるなんていうこと考えずに、もうすごくその時はマンションの時はすごく忙しかったですね。この時はみんながもうお金もらったりなんだって盛り上がってるからすごくいいですけども、これがずっと続くわけじゃなくって、もうね、この日本のバブル期のように急にガクッと下がっていくから、その時ですよね、皆さんがどういうふうにそれにやっていくか。本当私たちそういうアドバイスができればいいんですけども、私たちユーザーも今もこの建てたみんな人がいなくなった、そういう幽霊マンションみたいなところのところだからね、どうしたらいいかみんなできっとあれになってるんだと思いますよね今ね。터무니없는개발로쇠락한유자와마을어두운현실이아닐수없습니다도쿄의관문인나리타국제공항하루에도수십여차례비행기가뜨고지는활주로옆에한대의트랙터가지나갑니다토란농사를짓는트랙터인데요이트랙터를운전하는이는이곳산리즈카마을태생인하기와라씨그가이땅에서농사짓는이유는무엇일까요だから私は空港会社、それから国にこの土地を売りたくないと。で、空港を作るために行ってきたその国の暴力的な作り方に対して反対の意味を込めて、私は絶対にこう売らないで守っていく、そういう意味があります。지난1966년산리즈카마을에건설되기시작한나리타국제공항이곳을자세히들여다보면아주특이한점을발견할수있습니다바로제1활주로의경우길게이어진반면제2활주로인경우끊겨져있기때문입니다제2활주로가끊겨져있는데는이유가있습니다바로일본현대사에서가장격렬한민중운동으로꼽히는산리즈카투쟁의결과인데요52년전정부의일방적인공항건설결정에강제수용을거부한산리즈카주민들이투쟁하며농지를포기하지않았기때문입니다제주또한산리즈카상황과마찬가지제2공항반대투쟁위원회강원보위원장과송동환씨가산리즈카를찾았습니다で、ここは本当は滑走路が向こうからこちらの方に来るはずでした。あくまでも空港にさせないということで今残っております。
で、我々はここで、毎年1回集会を開きます。私たちがここで集会をやって市民の方とかいろんな方が集まるんですけど、全部私服があの、フェンスの向こうから覗いて人間をチェックして来らせないように職場に行ったり弾圧する格好をとっております。明治時代에만든왕실의목장이있었던산리즈카。2차대전직후농지해방정책으로땅을얻게된이주민들이땅을일궈정착한마을입니다。이평화로운동네에1966년신공항을건설한다는날벼락같은소식이전해집니다。사전협의와예고없이일방적인통고를받은주민들은깃발과죽창을들고시위에나서게되는데요。기한내에완공하는데혈안이된정부가경찰력을투입하면서마을사람들의분노는극에달했고결국기나긴투쟁으로이어지게되었습니다。최근산리즈카투쟁은새로운국면을맞았습니다。바로강제수용이가능하다는법원판결이내려졌기때문인데요。이곳의토질이좋다는것을보여주기위해친환경으로농산물을재배하는시토씨끝까지땅을지키겠다는마음으로오늘도농사를짓고있습니다。毎日が闘争でね、それで常に権力24時間体制で監視されてるわけですよね。その中でね、諦めたら自分が負けだと、そういう日々を送ってるんで、その諦めるっていうそれがなかったですよね。ないうちに日が過ごしたって感じの。지난7월법원의강제수용판결에반대하는집회가열렸습니다。52년간의투쟁을통해산리즈카주민들이깨달은것은농민으로서의권리를지키기위해서는투쟁이중요하다는것과연대를해야한다는것입니다。제주제2공항예정지주민들또한산리즈카와같은처지죠。우리산리즈카우리반대동맹여러분들께서무려51년이라는그들의투쟁이남일같지않을수밖에없는데요。1966년신공항이건설되면서52년간계속된산리즈카주민들의투쟁。자본의논리에맞서터무니를지키는것이얼마나어려운일인지를보여줍니다。だってお金はその時しかないでしょ。使ってしまったらなくなってしまう。それはあのことわざにもあるように金は一時土地は万年ずっと土地さえあれば人間は生きていけるんです。やっぱそういう考え方が大事だと思っています。うん、お金をたくさん持つと人間というのは本当にダメになってしまう。生きる意味がなくなってしまうんですよ、お金によって。だから絶対お金をなんていうかな、必要以上に持つのは良くないです。그렇다면제주의상황은어떨까요？성산일출봉이있는성산읍일대이곳이바로논란의중심에서있는제2공항예정지입니다。정부가서귀포시성산읍일대에제주제2공항을건설하기로결정했습니다。최적입지로는서귀포시성산읍신산리일대가선정됐습니다。제2공항예정지가발표되자곧바로주민들의반대시위가이어졌습니다。그에대해제주도는부동산투기를우려해사전협의를거칠수없었다는입장입니다。지역주민의반대이유는사전협의없는일방적인결정용역결과를신뢰할수없다는점공군기지의혹오름절치문제등인데요。발표후2년여가흐른지금까지갈등은계속되고있습니다。주민동의를받으면공을하지말라는말이냐까지하면서어떤말을했냐면부동산투기가우려돼서안했다주민등록을안받았다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그말도안되는얘기지않습니까？
아니 부동산 투기 그럼 무섭고 지역 주민의 기본권은 우수한 겁니까? 성산읍 온평리에 위치한 흑우축사 제2공항 활주로 예정지로 토지 수용 지역에 속하는 곳입니다. 흑우를 키운 지 올해 10년째라는 젊은 일꾼 송동환 씨. 축사가 제2공항 예정지에 포함된 상태라 모자라는 축사 설비를 설치할까 고민하다가 최근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밤잠을 못 이루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년 반간의 어떤 그 이제 슬럼프에 많이 빠졌어요. 네. 뭐 이렇게 하다가는 네, 꿈이 사라지겠구나 싶어서 네, 고민 끝에 이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할 건 하자라는 네. 3대째 가업으로 내려오는 흑우 농장.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대를 이어온 농장을 규모 있게 키운 것은 동한 씨인데요. 제2공항 예정지에 축사가 포함되었다는 소식은 평생 소를 키워온 할아버지에게도 또 동한 씨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히지. 일생을 노력해온 건데 딴 데 어디 터를 못 잡아요. 이것도 그 참 몇십 년 전에 워낙 불악에서 떨어진 지니까 일로 와서 잡았던 건데 요즘에 어디 하려고 해봐요. 그냥 민심이 어떻게 되느냐. 솔직히 말하지 여기 공항에 들어와 버리면 그냥 나는 이제 다 달아지는 건 그렇지만 내가 이거 참 이놈 오는 거 보면서 굳게 믿고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냥 뭐. 희망이 없다는 동한 씨 할아버지의 말씀. 제2공항 건설이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이유입니다. 앞이 깜깜한 상황은 농지 대부분을 수용당한 온평리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제 계속 반대하는 거 보상을 해주면은 보상해가지고 어디 가서 우리가 뭘 어디 가서 땅을 사면 집을 사면 다 나이 들든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땅을 살 거라. 좋다 해가지고 땅값 올랐으니까 이제 요구바람에 해서 판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를 땅값이 올랐다고 해도 우리는 팔 수는 없잖아요. 팔 수는 우리는 없는 거예요. 팔면 어디 갈 건데? 팔아서 어디 갈? 아니 그 땅을 땅값이 올랐다.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희망이 없는. 팔아가지고 돈을 갖고 어딜 가냐고. 제주도 전체가 땅값이 지금 막 엉충엉충 오르고 있어. 우리 100평을 포랑 보상을 받으면 거기 가서 50평만 살자도 주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된 거죠. 이게 다 같이 오손도손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제 오늘 이 노인 되기까지 이렇게 오른도른 하면서 주위에 뭐 감귤 밭이면 같이 따고 그것도 또 일당 받고 재미있게 살아오는데 그게 뭐 요즘은 발전된 사회인지 뭐 도시화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에는 땅값이 오르면 우리가 펜션을 짓던 식당을 해서 외부에서 돈과 기술을 갖고 온 사람을 이겨낼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 그냥 그 사람들한테 밀리지. 지금 발표 이후에 해안도로에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들어서 이거 온평 사람 짓는 게 없어. 전부 외지에서 이미 땅 사온 사람들이 지금 1년 반 동안 엄청 많이 들어왔어. 지난 8월 11일 제2공항 결사 반대를 외치는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2공항 반대 투쟁이 700여 일에 접어들다 보니 적지 않은 갈등들이 나타나는데요. 절대 반대 측과 현실을 받아들여 타협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으로 인한 마을 안의 갈등. 보상금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외부의 차가운 시선이 맞물리면서 마을 주민들은 더욱 힘든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저희들은 보상금을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 평화롭게 너무나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집 같은 경우는 이제 활주로 중앙에 들어가죠. 중앙에 들어가고 그 상당한 전체가 거의 이제 그 땅을 갖고 있어도 그 구실을 못하게 될 걸로 보여요. 네, 그 좀 동참해 주시면 이제 분명히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사 반대를 부르짖으며 단식 농성까지 불사했던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경배 씨. 지난 11월 20일, 42일째가 되면서 단식을 중단했는데요. 현재 제2공항 반대투쟁은 재검토에서 계획 전면 철회로 바뀐 상황. 서울 광화문에서 상경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오를 대로 올라버린 성산 지역의 땅값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얀 파도가 부서지는 이곳은 매립전 모습이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탑동의 예전 모습입니다. 온통 밭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또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상전 벽해입니다. 제주 최고의 번화가 신제주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도로가 뻗어나고 있습니다. 터에 자취를 지으며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개발이라든가 도로망의 확충 이런 게 이제 집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이 도로는 사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혜택은 그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점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농사를 짓는 땅은 우리한테 귀한 땅이었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은 우리한테 쓸모없는 땅이다 라고 해서 아주 싼 값으로 이제 팔려나갔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모두가 사실 공유하는 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을 공동목장이 그렇고 곶자왈이 그렇고 오름이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은 다 이제 사유화가 돼버린 상황이죠. 흡사 달 표면 같은 이곳 어딘지 궁금하시죠? 억새가 아름다운 새별오름입니다. 수담스러운 어촌마을인 이곳은 중국 자본이 투자했지만 좌초중인 이호마을입니다. 제주관광 1번지 중문관광단지의 옛 모습은 어떨까요? 해안선이 살아있었는데요. 아름다운 경관과 땅의 생태적 가치는 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제주를 아끼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물, 바람, 햇빛마저도 사유화되어가는 세상. 터무니를 지키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표선면 성읍리 마치 소금을 뿌려놓은 듯 끝없이 이어진 메밀밭이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이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곳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풍경도 돈이 되는 세상. 무료인 까닭이 궁금해지네요. 무료 개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애쓰게 그 메밀을 농사를 지었던 게 수확률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와줌으로써 우리가 생산되는 메밀의 가치가 더 상승이 되는 거예요. 직접 도정을 해서 그 가루까지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 때는 약 두 배의 가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소비자는 비싸지 않는가 이렇게 의문이 될 수가 있는데 소비자 또한
시중에서 사는 가격보다 약 30% 이상을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얀 메밀밭에 젊은이들이 둘러앉아 회의를 합니다. 이곳에서 농사짓는 영농법인 회원들인데요. 이들이 여기에 정착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저렴한 토지를 이제 임대를 해서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이렇게 투자를 하고 2년 투자를 해서 이제 3년째 할 무렵에는 토지주가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땅이 좋게 보이잖아. 메밀이 펴 있으면. 그래서 땅값이 또 상승이 되고 그러다 보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아, 이제 토지가 팔렸으니 이제 그만둬라. 이제 이게 반복됐던 거예요. 지속 가능한 터무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인데요. 1년 내내 계절에 따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농산물을 판매하면 터무니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는 어떤 토지의 가치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보다는 이렇게 자연, 최대한 자연을 볼 수 있는 토지가 가치가 더 가치가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만 만들어가면 충분히 도심에 있는 어떤 그 수익 창출보다 여기서 수익 창출하는 게 더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 저는 믿고 있는 거죠. 어르신들이 팽나무 그늘에 앉아 더위를 피합니다. 여름날의 정취가 살아있는 이곳은 중산간에 위치한 표선면 가시리입니다. 김에 가시리 이렇게 일만 가시리 가면 일만 하고 이게 이거 먹을 거 쓸 것도 배랑 안 나고 돈도 없고 가난해 그 말이지. 경영강 고생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여기 막 촌이라지. 어느 정도 촌이었어요? 어느 정도 뭐 이제다 막 발전이 되고 이제는 좀 팔자이 되고 그전에는 완전히 주의라지요. 먹는 것이 걱정이던 가시리가 이제는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을 공동자원인 공동목장을 이용해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입니다. 목장을 풍력발전소에 임대해 임대 수익을 거두는 것은 물론 계절에 맞게 유채꽃과 해바라기를 심어 아름다운 풍경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태양광 뭐 그런 거 들어오니까 임대 수입이 많으니까 전망이 있게 보여 마신 우리가 볼 때 이제 이 돈을 그대로 헛되이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양면을 짓겠다. 1970년대 대부분의 마을처럼 가시리 또한 공동목장의 명의 문제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장이던 오상식 어르신이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을 포기함으로써 마을 공동목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전부 개인명으로 돼 있어요. 땅이 24명이 이제 그 소유권 주장을 해서 그 재판이 이렇던 겁니다. 해서 한 8년간 또 우리 할아버지 명의 또 땅이 굉장히 많나서 그 불확 땅이지 내가 아니라고. 가장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었던 오상식 어르신이 먼저 포기함으로써 공동목장이 지속 가능한 재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아 그때 우리 팔았으면 돈 천만 원씩 가르나 마나 형 틀어버리실 건데 아 그것을 이제 놔두니까 이제는 뭐 자자손손에 아마 오래 지속이 될 겁니다. 마을 공유의 재산이 모두의 것이라 여길 때 후손들에게 전해줄 유산이 될 것입니다. 한라산 기슭 싱그러운 초록이 물결칩니다.
한국의 새순이 돋아나는 이곳은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녹차다원. 이곳 녹차밭을 일구는 이는 80대라고 믿기지 않는 허상종 할아버지 부부입니다. 돈은 없고 저 밑에는 한 평에 2,000원, 여기는 한 평에 300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저기 1,000평 살 거면 여기 10,000평을 살 수 있어. 돈은 없고 그래도 욕심은 있어. 이 땅을 사게 된 거죠. 상태가 본래밭 아주 황무지. 황무지. 그러니까 개가너가 시청에 가서 개가너가 받고 그래서 감귤나무를 심겠습니다 해서 시청에 개가너가를 냈지. 감귤나무 심건 36년 동안 감귤 하다가 할아버지 칠순 때 일본 가고시마 여행 갔다. 그때 그 녹차밭 보게 돼가지고 이 녹차밭 하게 된 동기가 그 칠순 때 일본 여행 갔다. 꿈이 있는 한 먹고 나이가 없다. 꿈이 있는 한 나이가 없다. 그래서 제3자 보기에는 나 앞에 뭐 두루에엔 홈집도 헌디 나 목표가 녹차를 한번 재배해보자 해보니까 된 거라. 녹차밭을 일구기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게으른 적이 없습니다. 12년간 꼼꼼히 써내려간 영농일지. 허상종 할아버지의 재산 1호인데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녹차밭. 그러기에 팔라는 유혹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은 팝서 할머니 이거 돈 많이 줄 테니까 팝서 팝서 해도 우리는 팔 의향이 없어서 팔지 않았죠. 얼마 주게 놨대요 그때? 아 몰라 얼마인지 그냥 뭐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뭐 안 판다고 하니까 뭐 많이 주겠다고 했겠지. 왜 편안히 사실 걸 서서 고생을 하느냐 우리 보고. 근데 우리는 고생 안 하는데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팔진 절대 안 해 죽는 날 거지 안 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까 안 팔지. 안 팔 여기 부모님도 모셔 있고 우리도 죽으면 이대 묻고. 죽어도 이리 무덤 살아야죠. 산 때만 살지 않고 죽어도. 편안히 쉴 나이에 새롭게 시작한 녹차밭. 그러기에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땅을 절대 팔지 않겠다는 노부부. 터무니를 지키며 살아가는 금슬 좋은 노부부의 모습은 행복의 바탕이 무엇인지 되묻게 합니다. 행복의 바탕은 터무니입니다. 우리 근거 있는 삶,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가치를 발견할 때 이 부동산 저 부동산 사면서 옮겨 다니는 그런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한 곳에 정주해 있을 때 그게 가장 행복해왔고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실일 겁니다. 나 어디고 나 나름대로의 그 이 녹차밭에 할아버지 부르던 노래 이 새파랑 차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두라 녹차꽃이 피고 지고 녹차꽃이 피고 지면 실없는 구맹세에 행복이 왕정. 돈으로 모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땅. 땅의 터무니를 지키는 것.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일. 제주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